전국에 계신 경찰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2020년 1차 경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학습 방향을 잡아드리고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별 학습 방법 또는 정답을 빨리 캐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단어나 문법이나 아니면 독해가 좀 더 혼자서 학습할 자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 오래 끌지 않고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 문제를 푸는 방식에 집중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아마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나 문제풀이 한번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것, 즉 다의어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자, 이 although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얘가 양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양보로 나타내고 뒤에 콤마가 있고 그리고 나오는 절이 주절일 테니 이 주절에 나오는 동사와 이 자리에 쓰여있는 이 동사는 서로 반대말이 될 거예요. 양보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Although doctors struggle to contain the epidemic. Epidemic 하면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전염병을 의사들이 contain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 왔고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노력을 했지만 it has swept all the world. 전 세계를 그것이 휩쓸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휩쓸다의 반대말로 contain이 사용을 한 거죠. 자, 다 휩쓸고 지나간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것 막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contain을 보시면 contain이 명사로 뜻하면 이렇게 용기를 나타내죠. 이게 뭐 동그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스를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contain이란 의미 자체가 이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포함하다, 함유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contain은 container 하면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contain이라는 단어는 동시에 이게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어디에 담겨있는 모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멈추게 하다, 즉 제재하다, 막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컨테인입니다. 따라서 swept 다 휩쓸어버리다의 반대말, 즉 막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고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prevent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4번에 있는 transmit은 건너가다라는 뜻이라서 옮기다라고 하니까 컨테인의 반대말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밑줄 친 표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wind up에 동의어로 쓰이는 것을 찾으면 되겠군요. 자, 보니까 동사에 전부 다 up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구에 있는 앞에 동사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뀐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If you take risks. 자,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조건이죠. 만약에 당신이 like that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위험을 감수한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Take risk, 위험을 감수하다. 그러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러면 you will wind up dead. 당신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 되겠죠. 자, wind up은 감아 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감아 올리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감아 올린다 라는 뜻은 어디 어딘가에, 그러니까 낚싯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낚싯줄을 이만큼 던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아 올립니다. 이게 wind up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어원 구조예요. 그러면 wind up 해서 낚싯대에 있는 낚싯줄을 다 감아 올리게 되면 낚싯대에 더 이상 드리워진 게 없게 되겠죠. 즉 끝내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끝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바로 end up이 되겠죠. 메이크업이랑 헷갈리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요.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조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도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자, 3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줍시다. 자, 지금 보기를 보니까요. 뭐 제거 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distort는 왜곡하다라는 뜻이고요. compliment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칭찬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scrutinize 면밀히 조사하다인데요. 그냥 survey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서 면밀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면밀히 조사하다. 자, 동사를 한번 보셨고 동사 자리에 뭐가 어울릴지 한번 볼게요. detectives 하면 형사들이 되겠죠. 자, 형사님들이 뭐 했대요. some
clues. 단서들을 of the hit and run. hit and run 치고 달아나다라는 거니까 뺑소니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뺑소니 사건의 단서들을 어떻게 했다. and 그리고 coul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arrest the real criminal. real criminal 진범을 체포할 수가 있었대요. 성공적으로. 그러면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거 바로 4번이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도 볼게요. 공통으로 들어갈 것. court라는 단어 보시면 법정이라는 뻬을 갖고 있죠. overhead, 머리 위로니까 높이를 나타내고요. square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quare 맞습니다. square 의미가 뭐냐면 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네모난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trace는 뭔가를 쫓다, 흔적, 자취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I looked her in the face. Looked her, 내가 그녀를 봤어요. In the face,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 얼굴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뜻으로 여기 들어갈 말이 필요할까요? 얼굴을 콜치하게 봤다? 얼굴을 overhead를 봤다? 이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square하게 봤다? 얼굴을 trace하게 봤다? 자, square하게 봤다의 square이라는 단어가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square하게 쳐다보았다라는 얘기는 네모를 그려서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직선으로 봤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똑바로 쳐다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to unbreak. 뒤에 것도 봐야죠. To unbreak my heart. 내 심장, 즉 내 마음을 unbreak. break 깨다 부수다에 un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어죠. 즉 내 마음이 깨지지 않는 혹은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은 was like 뭐뭐와 같아요. trying to 애쓰는 것 같아요. a circle 동그라미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that is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즉 하고 다시 설명해 주죠.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원이 될 수 없는 것 불가능하다는 말을 통해서 원이 될 수 없는 것, 원과 반대의 개념을 고르면 되겠군요. 자,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보다, 그리고 원이 될 수 없는 것, 즉 네모로 동그라미를 그리다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 맞는 정답이 square입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4번이. 그러나 이건 좀 응용력이나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이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또 고르는 거죠. 자, approve 하면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승인. 승인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단어고 또 encouragement 하면 뭐 용기나 격려 이런 뜻이 되겠죠. 용기나 격려. sanction도 승인과 허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contain이라는 단어를 보면 contain은 그릇 안에 포함하다라는 뜻도 있고 넘치지 않게 막고 있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이 sanction이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딱 막아놓고 여기 넘어가는 걸 허락해 주냐 마냐 그 기로에 있는 걸 san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4번에 있는 neutralization 이거는 중립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중립. 자, 그럼 풀어볼까요? As this case, 이 케이스가 seem to be 뭐뭐인 것 같, 뭐뭐처럼 보입니다. More complicated,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than 뭐뭐보다 더 복잡해 보인다. We have ever expected, 우리가 expect는 기대, 예상이 되겠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해 보임에 따라서 We are to request, 우리는 요청하는 바이다. that 무엇을 요청하는 바이다. From the police, 경찰로부터 In order to work it out, 그것이 작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찰로부터의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사건이 복잡한 거예요. In this case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로부터 뭐가 필요해요? 허가나 승인 같은 게 필요하겠죠. 자, 허가나 승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So far, 지금까지 North Korea, 북한은 has habitually, 습관적으로 and 그리고 blatantly, 진짜 말 안 들었어요. violated 이런 표현입니다. 뭔가 폭력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violated the by UN, UN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 무엇을. 자, UN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엇을. 뭔가 뭐라고 볼까요? 뭐,
제재 같은 걸로 보면 되겠죠? In relation to the matter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그러네요.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nuclear 핵 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관하여 UN에 의해 만들어진 UN이 승인을 했을까요? 제재를 했을까요? 제재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제재를 아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네, 노골적으로 뭐 이런 뜻이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어법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자주 나오는 어법들 있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출제입니다. 항상. I'm feeling sick. 나 좀 아픈데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그렇게 많이 먹지 말 것.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에다가 not 붙여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과거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아프다는 뜻이죠. 과거를 나타내는 말 잘 썼습니다. Most of the suggestions made at the meeting. 그 미팅에서 만들어진 그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한 suggestion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래요. 자, suggestion 이거 제안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대부분이니까 복수 중에서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면 동사도 복수 취급해줘야 되는데 was가 들어갔네요. were 고쳐야 됩니다.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Providing 하면 이거 if의 대용 표현이 되겠죠. Providing the room is clean. 방이 좀 깨끗하면 I don't mind. 상관없어요. Which hotel? 어떤 호텔에 we stay at? 묵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었고 자, we'd been, with는 여기서 had가 되겠죠. 우리는요, had been playing tennis for about half an hour. 30분 정도 테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뭐뭐 했을 때 It started to rain heavily.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 half an hour 정도를 테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보다 먼저 있던 시제를 포함하니까 had pp가 들어가야 하고 하던 중이었다. 진행형을 얹어서 had been ing를 사용해서 with been playing 잘 썼죠. 자, 그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이요. 적절하지 않은 것도 골라볼게요. No sooner. No sooner 하면 이것 no sooner. Later. Read 되게 많이 보여지는 패턴인데요. 그죠? 이 패턴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혹시 학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되게 생소했을 겁니다. 도치 구문이죠. 도치 구문이 자주 나와요. 어법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도치가 어떤 거냐면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 뒤에 뭐 부사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뒤에 뭐 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강조하는 게 이제 부사 중에서도 부정어 있거든요. 부정어.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눈에 잘 띄라고. 그러면 도치 구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는 애가 앞으로 나오면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 문장이 원래는 도치 구문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어 같은 것이 앞으로 맨 앞으로 나올 때 말이죠. 만약에 I like 내가 그거 마음에 든다 라는 것의 부정어는 뭐냐면 I don't like죠. I don't like. 그러니까 이 뭐 하나 부정어를 앞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부정어랑 같이 쓰였던 do나 does나 did나 이런 애가 남아요. 즉 조동사가 남는다는 소리죠. 만약에 조동사가 있었다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먼저 오고 나서 바뀌어야 돼요. 그걸 묻는 게 항상 도치구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 잘 살펴볼게요. No sooner 부정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had 주어 pp 써서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have입니다. 요거 have pp에 들어가거나 had pp에 있는 앞에 있는 have나 had는 그 자체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쓰인 거기 때문에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나오고 주어 그 다음 pp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요 순서가 맞는 거예요.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과거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자, 2번은요. Little did I dreamed. Little,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나도 모르게 읽어버렸네. Little, 부정어가 들어갔어요. Little, 작은이라고 쓰려면 뒤에 명사가 왔어야 돼요. 근데 작은, 나 이렇게 쓰진 않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Little,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위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부정어가 앞으로 왔으니까 뭐 자리예요? 위에 거랑 똑같이 조동사 자리예요. 조동사 빠졌네요. 과거 시제니까 did I dreamed, dream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던가 아니면 had I dreamed 여기 PP니까 이렇게 쓰던가 어쨌든 조동사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어법상 틀린 거 바로 골라지네요. 이겁니다. That he had told me a lie.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Written in plain English. 단순한 영어로 쓰여 있다라는 쓰여진 요거 분사죠. 분사. 분사 중에서도 PP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쓰여진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된 거죠. The book has been read by many people.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대요. 자, 4번이요. When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내가 그녀를 만난 게 처음 있었던 일. 그때 바로 과거입니다. 자, when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I couldn't help but cannot help ing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표현으로 항상 외우는 거.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but 없어도 되죠? 근데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거 맞게 쓴 겁니다. Fall in love with her. 그녀에게 빠지지 않을 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제가 게시를 해놓을게요.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 A에 대한 B의 응답으로 가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A가 그러네요. Oh, I forgot my phone again. 나 또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typical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ype이라는 단어가 앞에 등장하죠.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유, 너 맨날 그러더라. 이런 표현으로 쓴 거죠. Typical. You're always forgetting your phone. 넌 항상 잊어버리더군. 이라는 표현 괜찮습니다. 자, is your shirt inside out? Inside out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대요. 즉, 너 셔츠 뒤집어 입은 거야? I see the seams. 뒤에 라벨 보이네 하니까 actually they're supposed to show. 아, 사실은 있지.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즉 내가 의도한 거야 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죠. 보여지는 거야. 원래 그게 보이는 거야 이런 뜻이고요. 자, where can I get a cheap computer? 어디서 싼 컴퓨터를 구할 수 있을까? Shopping online is your best bet. 네가 살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것. bet이 여기 이제 뭐 내기 아니면 돈을 걸다 아니면 뭐 책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쇼핑 온라인 하는 게 너의 최고의 옵션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Would you like some strawberry shortcake? 뭐 케이크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Sure, 물론이지. Have yourself. 여기 보세요. 너 많이 먹어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라는 표현인데 A가 물어봤잖아요. 케이크 먹을래? 그러면 자기가 먹을 건지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많이 드세요는 A가 할 말처럼 생긴 애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어울리지가 않는 걸로 4번 고를 수가 있겠어요.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니다. 빈칸 먼저 들어갈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for this? Rain check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죠? Rain check. 미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미루다. 이 rain check가 처음에 등장한 것은 야구나 이런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경기를 할 때 갑자기 비가 내려서 미뤄지는 상황. 그래서 비를 체크하다 나중에 한다라는 의미로 이 미루다라는 의미로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for this? 이것에 대해서 미룰 수 있을까? 라는 표현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이번에 Will you give me my best regards? Best regards 하면 안부 인사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부 좀 전해줄래? 라는 뜻이고 Shall I go home? 나 집에 갈까? 이런 표현이고요. Are you being waited on?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로 가서 한번 상황을 보죠. How many bottles of wine? 얼마나 많은 와인을 should I prepare? 준비해야 할까? For tonight's party, 오늘 파티에. I heard, 내가 들었거든. There will be many guests. 손님이 많이 오신대.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지. Unfortunately, however, 근데 불행히도 I won't be able to with you. 나는 너에게 못 갈 거야. At the party, 파티에.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 the
urgent matters, 급박한 문제가 있어 in my office tonight, 오늘 밤에 회사에서. Instead, 그 대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파티에 못 간대요. 그 대신 뭐 해줄래? 하니까 of course, 물론이지. You're always welcome to my world. 언제나 나한테 오는 게 좋겠어. 뭐 나는 항상 기다릴 거, 뭐 반겨 이런 뜻으로 쓴 거죠. My world라는 얘기는 내 세계인데 우리 집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instead, 그 대신에 나 다음에 와도 돼가 가장 잘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너 언제든 와도 돼 라는 표현을 했으니까요. 어울리는 표현으로 1번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영어로 옮긴 것 좀 어법상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이요. 친절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참 친절해. 참 친절해. 이거 친절하다는 말을 강조하는 so 형용사 쓰고 뒤에 명사 왜 나오죠? 자, 명사를 강조하는 말은 so가 아니라 명사를 강조하는 말은 what입니다. 그래서 what kind people they are 이렇게 해야지 people이라는 명사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말이 so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해요. 이렇게 써도 물론 원어민들은 알아듣겠죠. 그러나 어법상 봤을 때 얘가 추구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she had a teddy bear. 그녀는 테디베어를 갖고 있는데 both of whose eyes. Whose eyes, whose는 테디베어를 수식하는 말일 거고요.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죠. 눈에 둘 다 were missing, 떨어졌어요 라는 표현으로 both가 주어니까 동사를 이렇게 were로 받아줬어요. 잘 썼네요. The most easiest, 가장 쉬운 해결책이란 단어 보시면 easiest는 자 최상급인데 most를 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옷 입히고 잠자리 좀 봐줄래 했는데 after you've got the children dress, get이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 보어 자리에 못 쓰기로 했죠. PP 형태. 왜냐하면 children이 옷을 자기들이 입는 게 아니고 옷을 입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옷을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PP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게 정답이네요. 자, 10번은 2번입니다. 11번부터 이제 독해가 시작됩니다. 독해 문제가 길고 예년보다 길고 좀 복잡하고 또 출제되는 지문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문이 그전에는 이제 고1일 거를 가지고 쓰시더니 이번에는 고3 교재를 가지고 고3 모평에서도 나오고 2020년에 출간된 수능 특강에서도 EBS 교재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노먼 윌스의 책에서도 본문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가져다 쓰신 걸 보면 이제 실용 지문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 실용 지문 중에서도 이슈를 반영할 수 있고 좀 내용이 복잡해지고 구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지문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건데 하나하나 해석하게 되면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좀 큰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답을 캐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해석되어 있는 것은 제가 학습 자료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11부터 제목부터 적절하고 찾아봅시다. 제목을 구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요. 이 지문이 보통 설명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적절한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자, 적절한 범주 혹은 범위가 제목은 제목 또는 요지 아니면 주제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오답을 고를 때는 이 안에 있는 단어 한두 개 가지고 말을 만들어놔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앞에 나왔던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글이 쓰여진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걸 넘어서는 범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 혹은 제목도 여기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에 포함됐다고 우린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푸실 때는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전반적인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독해 문제에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구문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Studying word pairs. Word pair가 이제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Word pair, 단어를 짝지으는 거. 그러니까 red나 blood 혹은 food와 radish를 짝지으는 게 you are given a red as a cue. 단서로 red를 받으시면 recall, 상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blood라는 것을. 자, 이게 바로 word pair예요. This act of recall strengthen. 이것은 strengthen,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Your memory, 당신의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Of the two words appear together,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때. So that, 그러니까 next time you are given red, 당신이 다음에 red라는 걸 받게 되면 it will be easier for you to recall blood. blood를 상기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Remarkably, however, 그러나 여기 좀 주목해보세요. 상반되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서로 반대를 얘기할 때 however 쓰이겠죠. Recalling that blood went with red, blood와 red를 함께 외우는 것이 will also make it more, 또한 무슨 효과도 있어요? Make it more difficult.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Later to recall radish when given food. food라는 걸 받았을 때 radish를 상기시키는 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언가 이 word pair라는 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본문에서 이 보시고 뒤에 걸 찾으시면, 그러니까 보기를 찾으시면 잘 보세요. 앞에서는 메모리를 strengthen,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 뒤에서는 메모리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밑에 읽어봐도 별거 없어요. 이거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red things라고 할 때 뭐 뭘 불러일으키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이쪽에서 쓰일 여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갈 여력이 없어지니까 상기하는데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Even to a cue, food라는 걸 받아도 nothing to do with redness.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가 없다. 즉,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점을 언급한 게 확실히 정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자, 12번이요. 들어갈 문장 한번 봅시다. 들어갈 위치를 찾는 거 아니면 순서, 그래 순서를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뭐 제시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요. 지시문이 있어요.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 있고요. 문장에 그냥 대명사 있고요. 아니면 접속사 있고요. 아니면 관사 같은 것을 가지고 관사 이렇게 앞에서 언급된 것을 보시고 뒤에 걸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지금 하면서 볼게요. When the adversity, adversity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자, 고난과 역경이 threatening enough, 충분히 threatening, 위협적이고 comes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이루어질 때 it can unbalance the leader at a single stroke. stroke는 한번 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ingle stroke, 단 한 번으로도 리더가 unbalance, 밸런스를 잃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전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There are times when even the best leaders, 최고의 리더들조차도 lose their emotional balance, 그들의 감정적인 emotional, 감정적인 밸런스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leadership brings with responsibility. 리더십은 책임감이 따르고 and responsibility in times of serious adversity.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서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brings emotional, 감정적인 혼란을 가지고 올 겁니다. In this sense, 이러한 면에서 자 보세요. 앞에 첫 번째에서 감정을 잃는 경우,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는 경우로 얘기해주고 바로 예시로 갔죠. 그러니까 바로 구체적인 설명이 갔죠. 앞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같은 얘기를 이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긴 되게 이상한 거죠. 얘가. 그래서 기억을 넘어왔어요. 책임감이 따르고 그 책임감 때문에 뭐 이 감정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In this sense, 이러한 관점에서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이제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것, 앞에서 언급된 책임감이라는 게 is like lever, 지렛대 같은 것으로 which can upset the leader's emotional balance. 리더의 감정적인 것을, 감정적인 밸런스를 upset할 수 있대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위에서 이 brings emotional confusion and strain이라는 표현이 위에서 언급됐던 lose balance 이런 표현이 되겠죠. lose balance. 같은 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lose balance.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bring 가져옵니다. confusion, emotional confusion and strain 해서 밸런스를 잃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upset 또 뒤집어 엎어요. 뭐를? 감정적인 밸런스를 뒤집어 엎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When adversely pressed down hard 너무 심하게 이렇게 누르는 거죠. On the end. One end.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심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even a leader, 심지어 어떤 리더조차 as great as Lincoln, 링컨과도 같은 어떤 훌륭한 리더조차 was floored, 바닥을 친대요. More than once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딱 한 번만 해도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예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그럼 이 앞으로 들어오면 되죠. 정답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뒤에 건 읽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것이요. 자, 제목 보니까 이 지문은요. 이 지문은 제가 만들었던 지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GTEF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에도 있고 EBS 교재에도 있고 모의고사에도 등장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 활성산소와 노화 그리고 칼로리 인테이크에 관한 지문은 요즘 들어서 아주 아주 자주 등장했던 지문이에요. 최근 한 3년 동안 매년 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해놓고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지문인지 자 관련성 아니면 어떤 교육에 관한 내용인지, 그러니까 지시사항, 아니면 영향력에 관한 얘기인지, 아니면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인지, 자, 요건 것들을 파악을 해봅시다. Scientists hope to someday, 어느 날, 언젠가는 establish beyond a doubt, 의심을 넘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That aging and all the inferior things that go with, 우리가 겪고 있는 노화에 관련해서, it can be indefinitely respond, or postpone, 연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Simply by reducing the amount of food and calorie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칼로리와 음식의 양을 줄임으로써,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칼로리를 줄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걸 줄이면 뭐 한대요? 에이징을 늦출 수 있대요. 노화를 늦출 수 있대요. 노화를 늦출 수 있다. Take note that in the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있어서 maintaining a good an ideal weight, 이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자, 몸무게 유지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연구가 보여주는데 지금 전문가 등장했죠. Scientist. 그리고 연구가 등장을 했죠.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매체나 연구나 전문가를 이용해서 필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봅시다. 어떤 연구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의 리스크, 위험성이 more closely linked to caloric intake, 칼로리 섭취량과 관련이 있대요. Than weight, 몸무게보다, and body mass index, BMI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크푸드를 중독자, 정크푸드에 중독된 사람 누구냐 하면 who blessed with, 축복받았어, with a high metabolic rate, 아주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도 that keeps,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keeps her, 그녀가, 자, keep, 목적어 from ing, 뭐뭐를 못하게 막다, weight, 몸무게, 즉 몸무게를 얻는 걸 막다, 즉 살이 찌는 걸 막아주는 아주 높은 신진대사율을 갖춘 축복받은 사람도 may still be at 여전히 higher risk for developing a memory problem. 기억력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다. If we consider the logic that 우리가 그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that explains 설명한다 how calorie restriction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exert 영향 미치죠. Its beneficial effects on the body and mind. Body and mind, 몸과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의 mind는 이 알츠하이머병에서 유지하는 요거를 얘기합니다. 네. This makes a lot of sense. 이게 말이 된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밑에서는. 음식 섭취를 이렇게 줄이면 노화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칼로리 인테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기억력에, 즉 알츠하이머병에 기억력의 문제도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Amount of age accelerating,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활성화산소, 발생되는 활성화산소 from our diet. 우리의 식단에서 발생하는 노화의 원인인 주범인 활성화산소는 amount of calories,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와 관련이 있지 not to our weight, 몸무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A person with a high metabolic rate,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사람도 may actually 실제로는 be producing more harmful forms of oxygen, 더 해로운 형태의 즉 활성화산소겠죠? 더 해로운 형태의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Someone is slower metabolic, 그러니까 뭔가 metabolic 신진대사율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활성화산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산소가 노화를 부추기는데 그게 우리의 식단에서부터 온대요. 그러면 식단하고 활성화산소하고 노화하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모두 갖출 수 있는 제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바디 앤 마인드의 칼로리 인제스팅. 네? 영향력.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과 건강에 대한 영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 빈칸이 저 뒤쪽에 나와요. 빈칸 나오는 내용은요, 앞에 항상 답이 있어요. 근데 얘는 예시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흐름이 복잡했던 것 뿐이죠. 자, 가봅니다. 지문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먼저 읽어 오셔야 돼요. Life is, 인생이라는 것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질병이나 적이나 기근 같은 것들은 항상 선사시대 인간에게 위협이 되어 왔다. Experiencism, 경험이 그에게 가르쳤다. 이게 뭡니까? Medicinal herb니까, medical과 herb를 합치니까 약초죠, 약초. 약초와 용기와 가장 고난이 되는 일들 같은 것들, often come to nothing. 그러한 일들이 often, 종종 혹은 자주 come to nothing, 허사가 되기는 합니다. Yet, 그러나 허사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는 살아남기를 원했고 그리고 good things of existence, 존재의 좋은 것들이니까 살아남음의 즐거움을 혹은 살아남음의 좋은 점을 즐겼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takes any method that seems adapted to his end. 그의 end니까 그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어떤 직면을 했어요. Often his ways appear. 그가 그의 방식이 뭐냐면 appeared incredibly cruel to us. 우리에게는 정말 놀랍도록 날것의 것으로 보이는 건데 moderns, 현대에는 날것의 것으로 보이는데 and he will remember how our next door neighbors act in like emergencies. 응급 상황에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봤다면 혹은 기억하는 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날것의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when 의학이 그에게 incurable 불치라고 선고를 하면 그는 자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를 하면 not resign 사이마다 사퇴하다니까 여기서 포기하다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 to fate 운명에 대해서 but 그리고 그러나 자 not 들어가고 a but b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runs to nearest 가장 가까이에 사는 돌파리한테 가. 그 돌파리가 누구냐 하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살아남을 거라는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는 돌파리에게 간다. 자, 그 돌파리에 대한 얘기가 뒤에 등장하겠죠. 그의 이러한 열망 for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의 이러한 열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nor 뭐 또한 아닐 것이다. 부정어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 주어가 등장하니까 뭐뭐도 역시 아닐 것이다. That of illiterate peoples, illiterate 교양이 없는 즉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of the world 이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포기하지 않을 거다. And in that 그렇게 과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what to live 삶에 대한 과한 희망 같은 것이 그러니까 힘이 앵콜 닻을 내리고 있다. To believe 어떤 믿음에 어떤 믿음이냐면 supernaturalism 즉 초자연적인 힘에
닻을 내리고 있다. 그럼 그 초자연적인 힘의 닻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뒤에 등장하면 되겠죠. 자, 지금 내용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가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치라고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는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돌팔이한테 간대요. 그 돌팔이란 의미가 누구겠어요? 의사가 아니란 소리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즉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래요. 그게 바로 슈퍼내추럴리즘이래요. 그러면서 뒤에 등장하는 말, 1번 And the number of supporters, 그 지지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죠. 2번, which caused the ancient civilization to develop, 그것이 바로 고대 문명을 현대의 문명으로 발전하게 했습니다. 아니, 슈퍼내추럴리즘이 초자연적인 이 힘이 문명을 발달하게 했다. 그건 아니죠. 반대가 되겠죠.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medical science. 의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 미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힘이. 미신이 의학을 발전시켰다. 이건 아니겠죠. Which is absolutely universal. Universal 하면요. 주변에 널리 퍼진 이런 뜻이에요. Among known people, 사람들에게 알려진 주변에 도처에 있는 것들이고 과거와 현재에 있었대요. 정답은 여기 있네요. 그죠? 슈퍼내추럴리즘을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 읽지 못하셔도 이 단어를 보고 시간이 없어서 이 단어만 보신 분들도 어쩌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되죠. 자, 15번이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입니다. 요 지문 EBS 지문에 올해에도 나왔어요. 올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인가 거기에 등장했던 걸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One study that measures 한 연구가 있어요. 측정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노출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To 어디에 대한 노출이냐? 37 major negative events. 부정적이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노출된 사람들을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found. 자, 여기까지가 검사한 내용이고요. 연구가 발견했어요. Curve, 커브고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이란 뜻입니다. 곡선에 즉 완만한 완곡한 relationship between 뭔가 관계를 발견을 했다. between lifetime adversity 고난이 되겠죠. and mental health 아하 그러니까 일생에서 겪었던 어떤 역경과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사이에 어떤 완만한 관계성을 발견한 거죠. 자, 정신과 고난에 대해서 high levels of adversity, 이 고난의 높은 레벨, 높은 정도는 predict poor mental health, 그러니까 건강을 나쁘게, 정신 건강을 나쁘게 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나 who had faced intermediate, 중간적인 혹은 적정한 수준의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은 더 건강했습니다. Experience little, 거의 겪지 않은, little 부정어예요. 역경을 거의 겪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건강했습니다. Suggesting,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적정 수준의, 주제네요 거의,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이끌어냅니다. 무엇을?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거 들어가야 돼. 그러면 impression? depression? depression 우울증이잖아요. 이건 아닐 것 같죠? impression 인상? 인상을 이끌 거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뭐 어쨌든 계속 가봅니다. follow-up study, 그 후에 또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는 또 발견을 했네. 비슷한 연결점을 발견을 했어요. between, 자, lifetime adversity, 고난에 혹은 이 일생의 고난에 대한 양과 그리고 그 대상의 response, 응답에 대해서 to laboratory stressor, 그러니까 뭔가 힘이 든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응답하는 정도도 달랐어요. 중간 정도의 레벨,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가장 큰 걸 예상했대요. 가장 큰 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혹은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제일 뭘 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크게 뭘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말. 그러므로 약간의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만들게 된대요.
미래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스트레스에 직면을 했을 때 창의성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복원력을 갖겠죠. 탄성, 복원성이라는 단어 여기입니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 갑니다.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 또 보기 한번 슬쩍 볼까요? 자, 이렇게 접속사 등장을 했어요. 그럼 접속사 뜻은 다 아실 테니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명확한 어떤 근거가 되는 주요한 이런 뜻이에요. salient. 주요 특징이 있어요. moral agents, 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들의 주요 명확한 특징이 뭐냐면 its capacity, 역량이에요. for rational thought. 자, 도덕 행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이성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for 뭐뭐에 대해서. 그 어떤 형태의 moral agency, 그러니까 도덕성에 관해서도. Since we all accept that,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because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를? People who are incapable of reasoned thought. 합리적인 생각을 불가능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held morally, 도덕적인 책임을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지울 수가 be held,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덕이라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이 있어야 된대요. 이성적인 사고래요. 왜냐하면 이 밑에 since 다음에 있는 얘기가 우리도 생각하는데 이 이성적인 사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 뒤에 if 만약에 우리가 move beyond this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어떤 주요 특징들 이 주요 도덕에 관한 주요 특징들을 넘어선다면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넘어선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인식을 넘어선다면 then 그러면 the most salient feature of actual flesh and blood as opposed to ridiculously idealized.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individual moral agents is surely the fact that every moral agent brings multiple. 이 사람들 자 이걸 넘어섰어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이걸 넘어섰더니 어떻게 됐대요? Bring multiple. 다중적인 시각을 갖게 했대요. To hear the every moral problem situation. 그러면 위에는 이런 인식을 얘기해줬고요. 밑에는 이걸 넘어서니까 다중 시각을 갖게 했대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내용이 다르네. 그죠?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넘어서라 라는 얘기는 이게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반전 나타내는 거? 얘밖에 없네. 그죠? 간단히 말해서 이거 게다가 이거 특히나 이런 소리니까 자 뒤에 거 확인도 좀 해봐야죠. 그래도 이 다중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하고 뒤에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One size fits all 하면 한 사이즈만 만드는 옷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모두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Answer to the question. What are the basic ways in which moral agents wish to affect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방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답이 one size fits all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한 가지 질문의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다중적인 시각이죠. 앞에 있었던 얘기를 뒤에서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줄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요건 좀 반전이니까 아닐 거고요. 결국 이거는 몸에 대한 결과니까 아닐 거고 심지어 이거 아니겠죠. 정답 1번 확실해집니다. 자, 16번의 정답 1번이에요. 17번 들어갈 단어, 이것도 단어 빈칸이죠.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뜻을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갑니다. 태양은 천천히 더 밝아지고 있어요. 그 핵이 contracts and 핵이 점점 축소하고 있고 and heats up, 열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in a billion years it will be about, 그러니까 10억 년 후에는 10% brighter than today. 오늘날보다 10% 정도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맞나요? 네. Then today, heating
Hitting the planet on the uncomfortable degree. 그래서 불편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 지구가. 자, water, 물은 그랬어요. From the oceans may set off. 이게 동사네요. 그러면 바다에서 뭐가 되는 물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다에서 뭐 되는 물이 set up the runaway, 도망간대요. Greenhouse effect, 온실 효과로. That turns earth into, 그래서 바다에서 뭐 하는 물이 도망을 갔다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걸 찾으시면 여기 증발하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증발하다. 되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뭐 스핑 뭐 누수하다, 흘러내리다 이런 뜻이고 flow 이것도 흘러가다라는 뜻이고 이거 축적되다라는 뜻이니까요. 일단 조고인 것 같은데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 증발하는 거 넣어서 볼게요. 바다에서 증발하는 물이 greenhouse effect,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우리 지구를 눅눅한 버전의 금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금성이 어떠냐 하면 쌓여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두껍고 하얀 구름 담요로 덮여 있거든요. Or the transformation, 아니면 이러한 변모하는 점이 혹은 변화가 아마도 take some time,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조금 더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With 어떤 상태로 increase, 점점 더 hot, 더워지고 점점 더 cloudy, 이게 뭔가 흐려지는 거죠. Atmosphere, 그러니까 대기가 able to shelter, 그럼 이 대기는 뭐 할 것이냐? Able to shelter, 마이크로 바이오죠. 바이오는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생물이에요. 여기까지. 미생물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래요. 또 다른 방식으로 물은 escape into the sphere, 요게 sphere 구잖아요. 구. 동그란 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고요. 요게 뻗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층권. 자, 이 성층권까지 물이 갈 거예요. 그리고 be broken down by UV light into oxygen and hydrogen. 그렇게 되면 성층권까지 물이 가니까 태양빛에 가까워서 분해가 일어난대요. UV에 의해서 어떻게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산소는 will be left in the stratosphere. 이 성층권에 남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은 그러면 성층권에 물만 남아요. 그러면 에일리언 외계인들이 into thinking 생각하겠죠. 이 지구는, 아, 저 행성은 여전히 inhabited, 살아있다. 무언가가 살아있구나, 거주하는구나 라고. 반면에 hydrogen is light enough to, 그러니까 이 수소는 너무 가벼워서 escape into space, 지구 밖으로 날아갈 거예요.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물은 점점 더 leak away, 점점 새어나가게 되겠지요. 자, 여기 있는 문장 보시면 에일리언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저기는 물이 있구나. 왜? 이 물은 성층권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성층권에 남아있어 에일리언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기는 뭔가 살아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겠죠. 잘못 생각하다, 오해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말. 정답 2번입니다. 자, 18번 가봅니다. 18번. 흐름으로 봐서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 봅니다. Ankle and heel pain. 그러니까 발목과 이 발 뒤꿈치의 pain. 뭐 부상이라고 할까? 고통이라고 할까? 어쨌든 이 pain은, 고통은 are the most common, 아주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Seen by foot doctors, 의사들에게 봤을 때, especially 특히나 among runners, 달리기 하는 사람들, and those who play sprinting. Sprint는 갑작스럽게 뛰다, 갑자기 뛰다, 아니면 힘을 확 주다 이런 뜻이에요. Sports, chess, basketball이나 tennis처럼 갑자기 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자, 기억. Above all, 무엇보다도 it is most important to rest and take. Rest and take it easy until the injury fully heal. 완전히 그 상처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다쳤다는 얘기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죠? 다쳤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서 얘가 들어오긴, 처음에 들어오긴 좀 이상한 거죠. 니은. While some injuries to the foot are, 발에 걸린 어떠한 상해가 are serious, 심각할 수도 있지만 it may require a trip to doctor's office, 그러니까 아주 심각해서 의사에게 오게끔 할 수도 있지만 most minor sprain, 이게 이제 염좌라는 뜻입니다. sprain, 발 삐는 거예요.
대부분의 약간 빈 것은 can be treated at home, 집에서 처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치면 병원 가야 되지만 어쨌든 가벼운 증상은 집에서 할 수가 있다. They also suggest, 그들이 누구지? Also, 또한 제안하네요. 그러면 앞에 이 디귿 앞에 누가 와야 돼요? 누가 뭘 제안해야 돼요? 그 제안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디귿이 와야 돼요. 여기 봐볼까요? Sport physicians, 아하, 의사들이네요, 그죠? 자, sports physicians recommend, 추천한대요. 그러면 추천했고 그 다음에 또한 제안하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리을 다음에 디귿이네요. 자, recommend icing, 그러니까 얼음 찜질이에요. Breeze, 멍든 겁니다. 멍든 부분에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하고요. 그리고 가볍게 혹은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시고 마사지 하래요. 그리고 take anti라고 했죠. anti, 반대, inflammatory, 그러니까 요거는 염증이 도단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병에 걸리는 것을 혹은 염증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약물 처리를 하세요. To help alleviate the pain. 그러니까 항염제를 복용을 하십시오. Alleviate 하면 완화시키다죠.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발을 엘리베이트 올리다라는 뜻 아닙니까? 해서 가능하면 발을 올려두고 있고 and making sure to wear comfortable shoes with plenty of support. 지지를 많이 해주는 편안한 신발을 신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리을 다음에 디귿인 건 알았고 그럼 이제부터 처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집에서 처리할 때 의사들은 먹는 거 아이싱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발을 좀 올려두고 편한 신발을 신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리을 디귿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쉬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마무리 짓겠죠. 자, 리을 기억 디귿, 리을, 니은, 리을 디귿 기억 있는 거 몇 번입니까? 다시요. 자, 니은부터 시작하면 돼요.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디귿 있어요. 리을 디귿. 마지막 기억까지 정답 4번입니다. 누나요. 자, 18번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9번 주장과 가장 일치하는 것이요. 저는 사실 문제를 풀 때 이게 무서워요. 가장. 다 그럴듯한 말이 쓰여져 있을 거거든요. 자, 주장을 바라고 있네요. 뒤에 있는 말.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통찰력이라는 것. 자, 통찰력이라는 것이 the result of restructuring, 재구성 of a problem after 어떤 문제의 재구성이래요. 통찰력은 통찰력은 문제의 재구성이래요. 뭐한 뒤에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간. Where 그 기간이 언제냐면 the person 그 사람이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에 너무나도 집중을 해서 게스트가 꽉 막혀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믿었던 그 진보가 없었던 시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할까? 아까 배웠던 고난 역경 이걸로 할까요? 자, 고난의 시간이 있은 후에 문제를 재구성할 때 그때 통찰력이 발생한다라고 저기 있는 전문가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A new manner to represent 이것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 문제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이 갑자기 발견됩니다 혹은 개발됩니다 leading 뭐를 이끌면서 다른 길을 이끌면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heretofore 하면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here 지금까지 to for 자, unpredicted. 지금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떠한 솔루션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줍니다. 뭔가 창의적이네. 되게 반짝반짝하는 순간이 왔네요. It has been. 그것이 claimed. 이렇게 주장됩니다. No, 특별한 어떤 특정한 지식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한 경험도 아니에요.
It's required. 특별한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To attain insight,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in the problem situation. 그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여기 또 정리해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아까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리고 또한 또 이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ence에서 실험적인 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통찰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결과이다. 일반적인 분석적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면 통찰력은 어디서 와요? 여기에서 오는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하고 있어요. The restructuring of problem.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 자,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 In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에 의해서 발생한대요. 그럼 통찰력 어디서 와요? 실패에서 오죠. 성공하지 못했던 것. Leading, 그러면서 이게 이끌어져요. 새로운 정보로 이끌어져요. Being brought in why the person's thinking.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 새로운 정보는 다시 can contribute completely. 완전히 다른 시각을 줘요. And finding solution, 솔루션을 찾는데. Thus,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아하 하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 뭐로부터 되는 거예요? 문제의 통찰력이라는 건 문제 재구성에서 와요. 근데 이 문제 재구성하려면 고난 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죠. 실패했던 경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그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장은 뭐예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의 재구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우리가 읽었던 건 문제의 재구성을 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통찰력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저땠고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 실패의 경험을 겪으면서 통찰력 획득이 가능해진다. 그죠? 실패를 했으니까 통찰력을 겪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을 하지 않을 때 문제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재구성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죠. 대조되는 능력인 분석적 사고와 통찰력을 갖추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통찰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게 정답 2번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이런 거 난해하다고. 그래서 가장 이렇게 골라봤더니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빈칸 문제가 되겠죠. 자 빈칸 맨 마지막에 있네요. 자 읽어보시고 밑으로 갑니다. 제가 이 지문을 알고 있어요. 이게 EBS 지문에 이제 올해 나온 건데 근데 그 EBS에 실리기 전에도 알았어요. 한 15년 전쯤에 그 노먼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 구문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구문을 그 교수님도 본인이 쓰신 게 아니고 이 구문 제가 15년 전에 봤지만 그분은 거의 한 20년 전에 쓰셨거든요. 이게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출제를 하는 출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거. What was arguably the all-time greatest example? 항상 greatest, 가장 알맞게 예시를 들 수 있는 선거에 대한 혹은 선택의 편견에 대한 것은 resulted in the embarrassing, 아주 당혹스러웠던 1948년 시카고 트리뷴의 헤드라인이었던 듀이 디패스 트루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Dewey Defeat, 그러니까 이거 패배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Win, 누구누구에게 이겼다 뭐 이렇게 되겠죠. 패배시키다, 출먼에게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살짝 배경 지식을 알려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듀이하고 공화당의 듀이와 민주당의 출먼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출먼은 세탁소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서민층에서 발굴된 그런 메이트가 되겠죠. 러닝 메이트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말로. 어쨌든 선거 후보가 되겠죠. 자, 이 선거 후보가 이랬는데 듀이가 대패시켰다. 그러니까 대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듀이가.
현실에서는 해리 트루먼이 요게 또 대패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패하다라는 게 승자에게 쓰는 말일 수도 있고 패자에게 쓰는 말일 수도 있죠. 재패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한국말이 어려운 점인데 어쨌든 이겼다예요. 이거는 굴복시켰다. 그의 opponent, 대상을. 그러니까 트루먼이 실제로는 이겼어요. 시카고 트리뷴의 헤드라인은 주위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트루먼이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주요 정치 진영들은 그 당시에 예측을 했습니다. 토머스 듀이가 선출될 거라고 대통령으로. 시카고 트리뷴, 잡지사예요. 시카고 트리뷴은 when to press, 그러니까 출간하다예요. press는 이게 기자진을 말하는 때 press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go to press는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발표를 했냐면 선거 결과가 들어오기도 전에 발표를 했고 그 편집자들은 자신했습니다. 그 진영이 would be correct, 옳았을 것이라고, 즉 주의가 이겼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통계학자들은 잘못된 두 가지 이유로 잘못됐습니다. 자, 잘못된 이유 첫 번째. 그들은 이 여론조사를 너무 멀리 가서 했어요. In advance, 그러니까 미리란 뜻이거든요. 미리와 너무 멀리니까 너무 빠르게 of the election,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트루먼은 특히나 성공적이었죠. Energy,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in the final days, before the election,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마지막 후반부의 강자였던 거예요, 트루먼이. 자, 두 번째, telephone polls, 이 여론조사를 전화로 했겠죠. 전화 여론조사는 tend to favor, 주위에게 더 호감을 보이는 형태였어요. Because 왜냐하면 1948년에 전화라는 것은 보통 limited to wealthier household, 더 부유한 층에 혹은 부유한 가정에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And 그리고 주위는 주로 그러한 엘리트, 상류층 voters, 투표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The selection bias, 이러한 선택 편견은 that result in, 이게 infamous,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유명한데 in이 들어가서 악명 높은 거예요. Chicago Tribune, headline was accidental. 그러면 이러한 시카고 트리뷴과 같았던 이 악명 높았던 결과가 이 selection bias라는 것은 accidental, 우연한 것이었죠. But 그러나 it shows the danger. 하지만 그것은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자, 위험성을 보여주고 political power, 권력에 대한 걸 보여줍니다. For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게 빈칸이요. For a stakeholder, 그러니까 중간층을 얘기합니다. Stakeholder, stake라는 단어가요, 증서예요, 증서. 뭐 주식 증서에서도 있고 여기서는 투표용지가 되겠죠. Holder,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를 찍을지 저기를 찍을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간층입니다. 유동층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stakeholder가 wanting the influential heart,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and mind, 그 heart and mind과 전력을 다해서요,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Was selection bias, 이 편견에 대해서 모함으로써. 자, 모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그러면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1번입니다. Encouraging others,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밴드가 뭐죠? 네, 밴드입니다. 음악하는. 웨건은요? 집차예요. 그러니까 음악대가 타이는 그 뭐 트럭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막 환호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hop, 뛰어오르다, on the bandwagon 하면 시류에 편승하다라는 뜻이야. 시류에 편승하다. Inspiring people to wag the dog. Wag는 흔들다요, the dog. 개를 흔들다. 개가 꼬리를 흔들다라는 이 동사가 wag예요, wag the tail. 그런데 꼬리를 흔들게 하는 거 뭘, 개를 흔들게 되겠죠. 그래서 주객전도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Instigating public to underdog. Underdog의 반대말이 top dog예요. Top dog는 뭐냐면 개의 무리 중에서 가장 앞에서 썰매를 끄는 개입니다. Underdog는 그 뒤에 있는 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패자로 예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약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Underdog. 그러면 반대로
top dog는 강자가 되겠죠. 자, tempting American adults to swing voters. Swing voters가 이게 흔들리는 뭐 유동층을 얘기하는 거죠. 유동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위에서 다시 본다면, 물론 유동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뭐 하고 싶냐 하면 영향력을 미치고 싶대요. 전력을 다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야, 여기 타! 여기 타! 하면서 자기들의 진영에 힘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정답이 20번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헷갈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붙일 때요, 앞뒤에 있는 문맥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소재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요 단어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내용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이러한 오답,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모든 단어, 모든 구문을 자세히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는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추가적인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에듀원 영어 대표 강사 제인이었습니다.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